안녕하세요. 제이와이북스 수지 퀴즈입니다. 이 책은 차례대로 봐도 되지만 22가지 주제 중에서 골라보는 재미도 있군요. 18과 At the Toy Store, 장난감을 주제로 배우는 단어가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It's Ben's birthday! 오! Let's give him a robot!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군요. 어떤 상황별 실용 문구를 사용할지 살펴보아요. 오디오를 활용한 단어 연습입니다. 앞에서 배운 문장을 활용하여 다시 한번 단어 연습 이루어지죠. 지속적인 반복 좋아요. What are those? They are puppets. What's that? It's a monster. 활용할 실용 문장은 likes, 이군요. Sophia likes cars. She likes cars. 간단한 문법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Likes 대신 doesn't like를 쓰군요. Ben doesn't like board games. 이번에는 좋아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문장을 배웁니다. Does he like trains? 기초 영어 문장에 대한 문법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죠. 바로 연습 문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문장을 복습해보고 강화해봅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문법하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이 책처럼 지시문에 따라 오디오를 들으며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턴으로 문장 구조,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겠군요. 좋아요. 와우. 마지막으로 이 책의 또 하나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뷰 단원입니다.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써보는 겁니다. 앞 단원에서 배운 단어와 문장이 포함된 예문, reading text를 읽고 자기 이야기를 담은 쓰기 연습이 가능합니다. 약 6개에서 10문장으로 이루어진 라이팅의 기본 틀에 단어만 바꾸어 채워넣는 작업이라 쓰기의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기초, 시작 단계의 아이들에게 딱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쓰면서 English for Everyone Junior Beginner's Course